돌을 닦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마음을 모으는 거요. 이리 모으나 저리 모으나 뭘 휘어서든지 마음만 모으면 되는겨. 하늘천 따지를 하든지 하나 둘 세든지 주문을 해든지 어쨌든 마음만 모으면 그만인겨. 나는 순전히 천수대비지로 달통한 사람이요. 꼭 천수대비주가 아니더라도 온만히 밤매흠을 휘어서라도 마음 모으기를 어찌께나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휘어도 생각을 안할수 없을 만큼 휘어야 되는겨. 수월선사 법어. 수월스님을 일자무식이었다고 한다. 오로지 천수대비주, 즉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나를 일념으로 이어서 도통했다고 한다.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도 암송했다고 한다. 그래서일까 천장사가 마치 불난 듯이 방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. 지금도 방광했다는 보기 있다.